안녕하세요. 호떡이네 집입니다. 이번에 같이 하실 영상은 뒷면을 뜨고 그 뒷면을 이용해서 꽃을 뜨는 방식으로 만들어 본 월계화 꽃수세미 되겠습니다. 이렇게 칼라를 선택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요. 그리고 이 꽃잎 한장한 장이 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뜨실 수 있는 그런 꽃수세미 되겠습니다. 이 수세미의 사이즈는 지름 13cm 정도 나오네요. 손맛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고요. 3.5mm 6호 코바늘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꼬리실 감추실 때 작은 사이즈 있으시면 편하시고요. 가위 필요하십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세미 실은 배경, 뒷면, 하나, 꽃, 그리고 그린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뒷면부터 뜨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뒷면은 흰색으로 처리했지만 미관상으로 볼때 이렇게 짙은 색을 써줘야 꽃잎이 예쁘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코바늘에 짧은 실 위쪽, 긴실 밑에 쪽으로 걸고, 긴 실을 짧은 실 위로 포개서 붙들고, 코바늘에 긴 실을 걸어서 꺼내 오시면 이렇게 매직링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 실을 조절하시고, 사슬 크기를 조절하신 후에 사슬 한 개, 보조사슬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링에 바늘 넣어서 실 꺼내면 이렇게 두 가닥 됩니다. 두 가닥을 통과하면 짧은뜨기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사슬 크기를 조절하시고 살짝 느슨하게 하나, 둘, 셋 주시고, 그러니까 짧은뜨기 하나, 사슬 세개한 거예요. 또 링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하나, 사슬 세 개를 총 6세트 합니다. 한 세트, 두 세트, 또 짧은뜨기, 사슬 하나, 둘, 셋. 자, 이렇게 하나, 둘, 세 세트 했죠? 나머지 세 세트 더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6세트, 총 6세트를 다 해오셨으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해오셨으면, 처음 시작한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하시고, 꼬리실을 당겨주세요. 당겨서 매직링 구멍을 막아줍니다. 하셨으면 꼬리실을 이실 위로 딱 얹고 감추면서 뜰게요. 사슬 느슨하게 하나, 두개 올리시고 같은 코를 사용할 거예요.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꺼내면
세 가닥이죠? 세 가닥 중에 두 가닥 통과. 또한번 더.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꺼내서 두 가닥 통과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슬 두 개는 한 길긴뜨기 미완성, 그리고 두개더한 길긴뜨기를 미완성으로 했어요. 그러면 한 길긴뜨기 하나, 둘, 세개 미완성 상태입니다. 얘네들을 전부 모아뜨기. 자, 이렇게 세 개, 한 길세개 모아뜨기를 하셨으면 실 조절하시고 사슬 하나, 둘, 셋, 넷. 네 개를 주세요. 그 다음에 한번 감아 긴뜨기 세번 미완성을 다음 짧은뜨기에 합니다. 한번 감아서 다음 짧은뜨기에다가 미완성으로 한 번, 두 번, 세번 모아 뜨기. 또 사슬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또그 다음 짧은뜨기에다가 똑같이 떠주세요. 한번 감아긴뜨기, 세번 미완성, 한 번, 두 번, 세번 해서 모아뜨기. 또 사슬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번도 똑같이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모아뜨기 코, 사슬 하나, 둘, 세 번째 코 밑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사슬 느슨하게 해서 두개 올려주시고, 한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더, 그러니까 밑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. 같은 코에 미완성으로 해주시고, 모아뜨기 하고 사슬 하나, 둘, 셋, 넷 주시고, 같은 코에다가 요 세트를 한번더 똑같이 해줍니다. 한번 감아서 같은 코에 한 길, 세 개, 미완성 하나, 둘, 셋 주시고 모아뜨기. 그러니까 요한 세트가 두 세트로 늘어나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사슬 네개 주면 모아뜨기 한 세트와 사슬 네 개, 여기 한 세트가 이렇게 두 세트로 늘어났죠. 또 다음에도 똑같이 한번 감아긴뜨기 세 번, 하나, 둘, 셋. 모아뜨기, 사슬 하나, 둘, 셋, 넷. 또 같은 코에 하나, 둘, 세번 해서 모아뜨고, 사슬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떠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.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똑같이 모아뜨기 코 사슬 하나, 둘, 세개 밑으로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셨으면 뒷면에 마지막 단 뜨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사슬을 느슨하게 하나, 둘, 세 개를 주세요. 한 길긴뜨기를 떠준 거예요. 그리고 한번 감아긴뜨기 세 번을 더 같은 코에다가 해줍니다. 하나, 둘, 그러면
사슬기둥 포함 한길긴뜨기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바늘 뽑아서 처음 시작한 사슬기둥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고 마지막 한길코를 걸어서 꺼내오시면 이렇게 딱 접어주세요. 팝콘뜨기가 된 겁니다. 팝콘뜨기. 그리고 실 조절하시고 이번에는 사슬을 하나, 둘, 세 개를 주세요. 그리고 같은 코에다가 지금 떴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떠줍니다. 한 번 가마긴뜨기를 네 번 같은 코에 하나, 둘, 셋, 넷 하고 바늘 빼서 첫 번째 한길코에 바늘 넣고 마지막 한길코를 걸어서 꺼내오면 이렇게 또 팝콘 만들어지고 실 조절해서 사슬 하나, 둘, 셋 주시고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 지금까지 떴던 이 아이들은 퍼프뜨기 혹은 구슬뜨기라고도 합니다. 자, 이 퍼프뜨기 다음 퍼프뜨기로 넘어가서 지금 떴던 거 똑같이 두 세트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길 하나 둘 셋 넷 주시고 바늘 빼서 첫 번째 한길코에 바늘 넣고 마지막 코를 걸어서 꺼내오면 또 팝콘 만들어지고 사슬 하나, 둘, 셋 주시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해줍니다. 한 길 네 개 하나, 둘, 네. 팝콘 만들었으면 사슬 3개. 자, 이런 식으로 각 퍼프마다 팝콘 뜨고 사슬 3개 주고를 두 세트씩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러면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팝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보시면 사슬기둥 보이시죠? 세 번째 코가 팝콘을 만든 코예요. 여기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한 번 더 빼뜨기로 매듭을 주시고 뒷면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. 실 잘라주시고 이 실은 뒤쪽에서 살짝 감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뒷면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 뒷면을 고리로 사용해서 이렇게 꽃을 떠주도록 할 거예요. 이렇게 뒷면 뜰 때 이 팝콘이 볼록볼록 나온 것이 앞쪽이죠. 이 앞쪽에서 손을 딱 대고 이렇게 돌려서 뒤쪽에다 앞면을 꽃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선택하신 꽃의 컬러를 가지고 오셔서 꽃
꽃을 떠주도록 할 거예요. 먼저 매직링 만들듯이 해서 짧은 실을 당겨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됩니다. 매듭을 잡으시고 실을 사슬을 살짝 여유있게 조절하시고 뒷면 그러니까 안쪽에서 보면 짧은뜨기 첫 단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사슬 3개 이렇게 했었죠. 사슬 3개 이 사슬 3개 공간을 사용해서 꽃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데나 상관없어요. 이렇게 사슬 3개에다가 바늘을 딱 걸고 실 꺼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을 하나 감추면서 둘 셋 주시고 한 번 두 번을 감아주세요. 그 후에 다음 공간 사슬 3개로 넘어갑니다. 구슬뜨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요. 넘어가서 두 번 감아김뜨기를 한 번, 같은 공간에 두 번, 했으면 사슬 하나, 둘, 셋,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라인 두 개, 밑으로 바늘을 딱 넣고, 실 걸어서 빼뜨기 하면 얘가 피코뜨기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 감아 긴뜨기 두 번을 같은 공간에다가 한 번, 두 번. 하셨으면 사슬 하나, 둘, 셋 주시고 또 다음 공간으로 구슬뜨기 지나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. 자, 이 모양이 이렇게 첫 번째 단 꽃잎 세 장 뜨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셨으면 다음 꽃잎은 짧은뜨기 했죠? 같은 공간에다가 짧은뜨기로 시작합니다.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올려서 그 다음 공간에 여기 떴던 그대로 두 번 감아긴뜨기를 한 번, 두 번 하고 사슬 하나, 둘, 셋 주시고 피코뜨기 또 두 번 감아 긴뜨기를 같은 공간에 두 번, 하나, 둘, 사슬 세 개 주시고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서 짧은 뜨기 또 마지막 세 번째 꽃잎은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로 시작 사슬 3개 올리고 그 다음 공간에다가 두 번 감아 긴뜨기를 한 번,
6번 사슬 3개 해서 피코뜨기 또 같은 공간에 두 번 감아 긴뜨기를 두 번 하나 둘 그리고 사슬 3개 해서 처음 시작한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로 완성하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하면 이렇게 첫 번째 꽃잎이 꽃잎 3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첫 번째 단 꽃잎을 다 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단 꽃잎 보시면 이렇게 라인 사슬 라인 보이시죠? 여기다가 떠줄 거예요. 그래서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장으로 꽃잎이 늘어납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단 꽃잎으로 가기 위해서 보조 사슬을 하나, 둘, 셋 주시고 이 첫 번째 꽃잎에 마지막 두길긴뜨기 전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실 꺼내서 짧은뜨기로 꽃잎 뒤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슬 또 3개 주세요. 그리고 다음 단 꽃잎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왼쪽 여기 말고 왼쪽 공간으로 가서 짧은뜨기로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사슬 3개에서 첫 번째 꽃잎 뒤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사슬 3개 해서 다음 단 라인 여기로 연결을 했습니다. 짧은뜨기 하셨으면 사슬 3개 꽃잎 디자인은 첫 번째 단 꽃잎하고 똑같아요. 단 이 안에 전부 짧은뜨기서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로 완성이 되는 게 이 안에서 다 끝납니다. 여기서는 두 공간을 사용했죠. 이번에는 한 공간에 꽃잎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. 자, 짧은뜨기 사슬 3개 했으면 두 번 감아긴뜨기 두 번, 또 한 번 더,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, 사슬 3개 해서 피코뜨기, 또 두 번 감아긴뜨기 두 번을 같은 공간에 하나, 둘, 사슬 3개 해서 짧은뜨기로 연결. 자, 이렇게 꽃잎 하나가 완전히 한 공간 안으로 다 들어갔죠. 자, 다음 꽃잎은 그대로 다음 공간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짧은뜨기로 꽃잎 시작하고 사슬 3개 올려서 두 번 감아긴뜨기를 한 번, 두 번, 사슬 셋, 피코뜨기, 두 번 감아긴뜨기 두 번, 하나, 둘, 사슬 셋, 짧은뜨기. 자, 이런 식으로 꽃잎을 이렇게 각 공간마다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꽃잎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장을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꽃잎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보조사슬 한 개, 두 개, 세 개 주시고 꽃잎 뒤로 마지막 두길 뒤에 공간에다가
짧은뜨기로 이동. 하고 또 사슬 3개 주시고 세 번째 꽃잎 왼쪽 공간으로 짧은뜨기로 꽃잎 시작하고 사슬 3개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떠주실게요. 두 번 가마귀뜨기를 두 번 사슬 3개로 피코뜨기 또 두 번 가마귀뜨기를 두 번 사슬 3태에서 짧은뜨기로 꽃잎 완성. 자,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떠주시는데 요 고리마다 사슬 고리마다 떠주시면 이번에는 꽃잎이 총 12장으로 늘어납니다. 그러면 끝까지 떠오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각 공간마다 같은 방법으로 꽃잎을 다 떠오셨으면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12장의 꽃잎이 세 번째 단 꽃잎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면 처음 시작한 꽃잎의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한 번 더 빼뜨기로 매듭을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리고 이 꼬리실은 이 꽃잎 뒤, 이 하단으로 숨겨주시면 되시겠죠? 꽃잎 뒤에서 매듭을 한 번 더 주시고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내서 살살살살 감춰주시고 실을 정리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두리 그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린색 가지고 오셔서 매듭 주시고 실 조절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꽃잎 바로 뒤에 공간 보이시죠? 그러면 꽃잎 바로 중간, 맨 중간 두 길 두 개와 두 개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지막 단 공간과 사슬 라인과 묶어주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을 한 개 주신 후에 팝콘과 팝콘 사이 공간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고 이번에는 한 번, 두 번 감아서 공간에다 바늘 넣어서 팝콘과 팝콘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. 해서 실 걸어내서 두 번 가마귀뜨기를 한 번 해주시고 같은 공간에다가 짧은뜨기
한번 한 후에 샷을 하나, 둘, 셋 주시고 피코 뜨기 하신 후에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한번 더 해주신 후에 두 번 감아 긴 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공간에 한번 그리고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샷을 하나 그 다음에 또 꽃잎과 꽃잎 중간 여기다 바늘 넣어서 팝콘과 팝콘 사이 라인과 묶어주면서 짧은 뜨기 그리고 이 팝콘은 뒤로 이렇게 쏙 빠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합니다. 사슬 하나 팝콘 사이 공간에다가 짧은 뜨기 두 번 감아 긴 뜨기를 팝콘 사이 공간에다가 한 번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 해서 피코 뜨기 해주고 짧은 뜨기 해주고 두 번 감아 긴 뜨기 하나를 같은 공간에 같은 방법으로 하나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꽃잎과 라인을 묶어주면서 짧은 뜨기 팝콘은 이렇게 뒤로 볼록하게 빠집니다. 자,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사슬 하나 팝콘 사이 공간에 짧은 뜨기 두 번 감아 긴 뜨기를 팝콘 사이에다가 하나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하나 사슬 세 개로 피코 뜨기 해주고 또 짧은 뜨기 하나 두 번 감아 긴 뜨기 하나를 같은 공간 같은 방법으로 하나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리고 꽃잎 중간과 라인을 묶어주면서 짧은 뜨기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 이렇게 다 떠오셨으면 처음 시작한 짧은 뜨기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이 지점에서 수세미 고리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의 길이는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저는 사슬 14개 주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넷 자, 원하시는 만큼 사슬을 뜨셨으면 같은 코에 빼뜨기로 연결 한 번 더 빼뜨기로 매듭 주시고 실을 잘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그리고 뒤쪽에서
이렇게 꼬리실을 묶어주시고, 자, 양쪽으로 한 가닥씩 양쪽으로 숨겨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숨겨주셨으면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되시겠죠. 자, 이렇게 팝콘은 뒤쪽으로 빼주시고 꽃잎은 예쁘게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뒷면을 뜬 후에 고리로 삼아서 앞면에 꽃을 뜨는 방식. 다 뜬다면은 이렇게 만져주시면 예쁘게 돼요. 쭉쭉 늘려주시면 되십니다. 꽃잎도 이렇게 예쁘게 만져주시고, 자, 이렇게 쉽고 예쁜 월계화 꽃수세미 완성했습니다. 어려운 시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